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더워서 퇴근하자마자 팥빙수 한 그릇을 집에서 만들어 먹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팥빙수 한 그릇 만들어서 대접하겠습니다. 이거는 각 얼음이고요. 각 얼음을 이렇게 얼려서 빙수 기계에다가요 넣고요. 너무 많이 쌓으면 제가 오늘 하려는 팥빙수는 옛날식 방식이에요. 옛날에 우리 왜 팥이랑 우유 뭐 간단하게 찹쌀떡 또 젤이 이런 거 올라간 거 있죠. 자, 그런 옛날식 방식입니다. 자, 먼저 팥을 이 팥은 제가 끓인 게 아니고요. 샀는 겁니다. 집에서 끓인 건 오래 보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서 그냥 저희 우리 애들이 직접 자기들 손으로 그냥 해먹게 준비해두면 애들이 해먹습니다. 해먹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거든요. 항상 이거는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 조금만, 이게 옛날식이죠. 미숫가루 들어가는 게. 자, 이거는 떡입니다. 찹쌀떡. 요렇게 한번 준비한 재료를 한번 준비하는 게 10,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0,000원 정도 들어가면, 물론 빙수 기계 값은 빼고요. 요 팥이랑 요 떡이랑 요 젤리 같은 거 준비하는데 10,000원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요런 거는 요렇게 들어가면 한 우리 애가 5~6번 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젤입니다. 자, 옛날에는 자, 이런 젤이 올리고 이렇게 했죠. 자, 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연유입니다. 연유를 뿌려줘야죠. 이렇게. 이거는 쿠키 같은 거 만들고 남은 토핑 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레인보우 같은 거. 이게 조금 이 빙설이 좀 촌스럽죠. 그래서 옛날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도 올려서 먹기도 했잖아요. 그리고는 자, 마지막에 우유를 넣는데요. 우유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이게 빙설이 이렇게 물대요. 물.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조금만 넣으셔야 되거든요. 더운 여름 시원하게 나세요. 상의모가 드리는 선물입니다.